스테판 커리, NBA 통산 최다 3점 슛, 한 시즌 최다 3점 슛 등 3점 슛에 관한 NBA 역사상 그만큼 미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2015년 16년 시즌에는 NBA 역사상 유일한 만장일치 MVP에 선정되었기도 했다. 커리의 플레이는 현대 농구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다. 현재 NBA의 명실상부한 아이콘이고 마이클 조던 이후 NBA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커리 이전에는 득점 성공률이 높은 레이업이나 덩크슛 위주의 공격을 주로 해야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므로 패스워크를 통해 골 밑으로 근접하여 안정적인 오픈 찬스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전략 전술의 목표였다. 하지만 2점 슛보다 더 높은 성공률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커리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커리의 3점 슛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 그리고 너무나도 빠른 슛 모션 그리고 긴 사거리이다. 우리가 실제로 3점 슛 라인에서 슛을 쏴보면 충분히 체감이 되겠지만 자신을 마크하는 수비수를 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슛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커리의 플레이를 막기 위해 상대팀은 훨씬 더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해야 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라인 안쪽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팀이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의 폭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반대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넓은 수비 범위 때문에 커리의 팀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미치도록 빠른 슛 모션은 NBA에서도 가장 빠르기로 유명하다. 동작이 너무나도 빨라 정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커리는 슛을 쏠 수 있다. 커리는 드리블 중 바운드가 올라가는 순간 점프 후 정점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던지기 때문에 본인의 점프력과 볼의 바운드 반동을 더해서 던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그 3점 슛의 사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것이다. 3점 슛 라인 훨씬 뒤쪽에서 슛을 던져서 득점을 내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수비수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사실 커리만 막기에도 이렇듯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반대쪽에는 클레이 탐슨 같은 초대형 슈터가 자리 잡고 있고 2015-16 시즌이 끝나고는 NBA를 대표하는 또 다른 초대형 슈터 케빈 듀란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로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안드레 이꼬달라 역시 3점 슛을 던질 능력이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3점 슛이라는 극강의 섬세함으로 현대농구의 근본을 뒤흔들어놨다. 덕분에 NBA에 대한 국내 관심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준수한 외모 여리여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우락부락한 NBA 선수들을 박살내는 실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 커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었다. NBA 드래프트 이후 잦은 발목 부상으로 2011년 12년 시즌에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이때만 해도 커리의 앞날은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그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감행했고 특히 180km나 들어올린다는 데드리프트 등 무시무시한 재활 운동을 견뎌냈다. 결국 성공적으로 복귀에 성공하였고 그 후에도 물론 자잘한 부상에 시달렸지만 강한 체력 덕분에 승승장구하게 됐다. 스테판 커리는 피지컬이나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사실 평균 미달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각별한 노력으로 NBA의 판도를 바꿔놨고 골든스테이트의 황금기를 이뤄냈다. 마이클 조던의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NBA 신드롬을 일으킨 레전드라 할 만하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해본다.